안녕하세요. WW 채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오늘 이 시간에요. 좋은 정보 하나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근래 와서 아직까지도 한국 국내에 보이스피싱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주위에 분들도 그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제 친구 만났는데 뭐 우연히 얘기하다가 친구 부모님도 보이스피싱 최근에 당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가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하면서 제 많은 분들한테 일단 생활 속에서의 지혜라 할까요? 이런 정보를 공유하면서요. 일단 보이스피싱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인터넷 사기, 국제 인터넷 사기 막아야 되죠. 그리고 예방이 우선입니다. 그러면 일단 뭐 어떤 뭐 이유든지 이유 막론하고 일단 피해자들은 다 실수잖아요. 돈을 해외에다가 송금을 했습니다. 송금을 했는데 본인이 눈치채렸어요. 사기당했다. 그렇다 해서 상대방 그 범죄자들한테 돈을 돌려달라 해서 절대 돌려주지 않거든요. 그러면요. 그렇다 해서 지금 한국 뭐 경찰에다 빨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지만 그렇게 그 신고한다 해서 갑자기 그 보낸 돈을 찾기는 힘들어요. 그러면 우선 제일 빠른 것은 본인 직접 그 송금했던 그 은행에다가 빨리 연락을 하세요. 전화로 연락하든지 아니면 직접 찾아가셔서 예, 내가 사기당했다. 그죠? 상대방은 그죠? 범죄자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은행 측에서 예, 상대방 은행에다가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그 돈을 압류해서 돈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예를 들면 송금하고 뭐 일주일 넘었다. 뭐 시간이 조금 길어지면요. 가망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송금하는 그 형식, 그 뭐지, 송금하는 그 방식에 따라서 날짜가 달라져요. 예를 들면, 일반 뭐, 그냥, 나이지리아 사기꾼 많잖아요. 인터넷 사기꾼 참 많거든요. 뭐, 그쪽에다 만약에 돈을 보냈다 하면 저것도 한 3, 4일 건너가거든요. 시간이 걸려요. 뭐, 그게 뭐, 유니언든지, 웨스턴 유니언든지, 뭐, 다른 뭐, 방식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식 있잖아요. 그러면 방식에 따라서 날짜는 약간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어떤 것은 정말 돈이 여기서 돈을 보냈잖아요. 몇 시간 후에 그쪽에서 돈 그냥 찾아가 버려요. 그건 안 돼요. 그래서 본인이 일단 뭐 한번 그 은행에 가서 얘기해 볼 필요는 있어요. 뭐 어떤 형식이든지 운이 좋으면요. 돈이 상대방 쪽으로 건너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돈 찾아가지 못했어요. 그러면요. 그 돈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피해자들은 일단 실수라고 생각을 뭐 하시든지 상관이 없어요. 일단 돈을 보냈어요. 그러면 빨리 연락하시는 것이 제일 좋고요. 그리고 나서 한국 그 경찰서에다가 신고를 해놔야 돼요. 그 신고를 해놓으면요. 혹시나, 예, 그 범죄자가 잡히면 뭐이 사건이 어느 정도 좀, 본인한테 좀 연락이 오겠죠. 만약. 하지만 돈을 되돌려 받기는 힘들 거예요. 아마 범죄자들은 그 돈을 받고 어때요? 돈을 써버리겠죠? 예, 써버리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그 돈을 내놓지 않거든요. 특히 나이지리아든지 이런 뭐 인도네시아 이런 사기꾼들 같은 경우는요, 그냥 감방에 들어가려고 한대요. 일단 자기가 잡히고 이러면 죽어도 돈을 못 내놓대요. 그래서 뭔가 하면 몸을 때우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나라 범죄자들 가나 뭐 인도네시아, 필리핀, 특히 나이지리아는 참 유명해요. 사기꾼들 너무 많아요. 이 사람들은요, 이런 사기꾼들은요, 범죄자죠. 근데 사기꾼들 하면 너무 그런 것 같아요. 범죄자예요. 이런 범죄자들은요, 몸을 때우는 거예요. 그냥 죽어도 돈은 못 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국 국내 피해자들이 돈을 뭐 송금을 했다 하면 되돌려받는 확률이 엄청 낮다고 봐야 돼요. 경찰들이 암만 도와준대도 물론 뭐 상대방 뭐 나라 그 경찰들한테 연락이 가면 좋겠지만 상대방 그 나라 경찰들한테 가려고 하면요 엄청 힘들고 시간도 엄청 걸립니다. 영화에서 보는 뭐 국제경찰이 뭐 인터폴들이 그렇게 막 날려다니면서 개인들이 이런 보이스피싱 당하고 이런 뭐 인터넷 사기 당해서 그 돈을 찾아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걸 꼭 아셔야 돼요. 현실은요, 굉장히 혹해요. 그리고 피해자들만 엄청 마음이 아프고 속 아프고 피해를 많이 당하시거든요. 예, 그러면 일단요, 그 한국 경찰에다가 신고하시고, 뭐, 되든 말든 신고는 일단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방법은 뭔가 하면, 예를 들면, 본인이 예를 들면 나는 영국 사기꾼 나한테 사기당해서 영국에다 입금했다. 미국에다 입금했다면, 어때요? 상대방 그 나라에 그, 대사관 있잖아요. 대사관 영사관. 그쪽에다가 일단 사고 신고를 하세요. 인터넷 통해서, 그 이메일 통해서 신고하시고, 아니면 전화대도 해보세요. 해보시고, 진짜 운이 좋으시면, 또 그쪽이 예를 들면 그, 한국 그 영사관 직원이 따라서 좀 상황도 엄청 달라져요. 직원들이 엄청 막잘 도와주려고 이렇게 나서면, 그쪽에서 그 사건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도와서 신고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또 본인 직접 가서 신고하는 방법도 있는데, 사실 그 송금한 그 돈을 못 찾으시면요, 굳이 가서 신고할 필요 없어요. 돈이 더 들어요. 돈이 더 들고 본인 마음 고생도 더 크고, 본인이 그 비행기 값을 다 본인이 내야 되죠. 가서도 어떤 사람들 영어도 통하지 않죠. 특히 말레이시아, 뭐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 같은 경우는 영어에서 다 통하지는 않거든요. 그 나라어를 또 해야 돼요. 그러면 그 현지에 가서도 현지 그 통역을 또돈 주고 사야 돼요. 엄청 힘듭니다. 그리고 특히 인도네시아든지 이런 나라 경찰들은 엄청 한국 경찰하고 너무너무 달라요. 돈 받고 신고받는 경우도 있고, 진짜 그 나쁜 놈, 그제 뭐죠, 그 사기꾼, 뭐 잡았잖아요. 잡아도 또 금방 또 풀어준대요. 돈 조금 받고, 그쪽에서 돈도 받고 또 풀어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특히 한국 피해자들만 고생스러워요. 고통스럽기 때문에요. 가망이 없을 때는 그렇게 뭐 투자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 더 어떤 방법이 있는가 하면, 미국 사이트, FBI 사이트 들어가면요. 신고 국제 인터넷 사기 신고하는 그 폼이 있어요. 그거 다운받아서 거기다가 이렇게 신고하셔도 돼요. 그 인터넷 이메일로 접수하는 거예요. 신고하시면 가망은 별로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그뭐 하루에 그 신고하는 그 사건이 4,000건이 넘는데, 하루. 일단 그냥 하루에 그 넘기 때문에요. 4,000건 중에서 본인 정말 운이 좋다면 그 범죄자를 잡을 수는 있지만, 사실 그 돈을 되돌려 받는다는 확률은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또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피해를 받잖아요. 돈을 못 받아도 그놈을 잡아야 되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신고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큰 피해를,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 당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도 신고하는 것이 바로 피해자들의 권리, 그리고 피해자들의 양심입니다. 이렇게 신고해 주세요. 국제적으로도 신고해 주시고, 국내에서도 신고해 주시고, 이러면 그저 피해자들도 이렇게 이런 정보를 공유하셔서 저지가 피해를 막아야 되잖아요. 일단 우리 피해를 봤으면 그 피해를 보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돈을 되돌려 받아야 되잖아요. 이제 운이 좋은 사람들은요, 또 이렇게 신고하다 보니까 그 상대방 그 피해자들이 뭐 자기 감방에 들어가기 뭐 무서우니까 또 돈을 이렇게 뭐 내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요, 나이지리아든지 인도네시아 이런 그 범죄자들은요, 정말로 말하면 거지들이에요. 거지들이니까요, 이놈들은 돈이 있어도 돈을 내놓지 않아요. 그리고 아주 악질이 되어가지고요, 정말로 피해자들 마음은 그래요. 다 처형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기꾼들은. 처형을 한다고 하면 아마 돈을 내놓을 것 같아요. 돈이 없으면 돈을 꺼서도 아마 내놓을 수 있는데요. 그 이후에는 돈을 주고도 안 내놓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안타깝고 참 가슴 아프고 힘들지만, 용기를 내셔서, 용기 내셔서, 본인 그 능력대로, 그죠? 할수 있는 대로, 이렇게, 할수 있는 그 한계까지는, 신고를 하셔서, 네, 일단 뭐 은행 제일 뭐 좋은 것은
돈을 보내고 그저 뭐 하루 이틀 안 돼서 빨리 신고하시면 은행 쪽으로 돈을 다시 되돌려받는 방법이 제일 좋고요. 그리고 경찰에 순서대로 국내 일단 국내 경찰에 신고하시고 FBI에다도 한번 신고해 놓고 또 상대방 그 나라 대사관 뭐 영사관 통해서 한번 신고를 아마 하시고 근데 요즘은요 각 대사관에서 이런 사건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요 신고 안 받으려고 합니다. 신고 안 받으려고 하고 자꾸 아 가망이 없다 왜 돈을 보냈냐 아마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굉장히 상처가 더 크시거든요. 그리고 정말 또 좋은 그런 그 직원을 이렇게 만났으면 그분들이 정말 뭐 많이 도와주려고 애쓰시면요, 또그 나라 경찰에다가 이렇게 신고를 해주진 못해요. 왜냐하면 각 나라에서, 당사자 신고를 받지, 이렇게 대사관 직원들이 신고해주기는 힘들대요. 그 신고를 인정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아마 본인은 호출할 겁니다. 오, 직접 오, 가라. 직접 오시라고 할 거예요. 아, 그러면요, 좀, 이제 또 더, 돈도 더 많이 써야 되고, 또, 좀 시끄럽잖아요, 사실. 예, 여러 가지 문제도 하여튼 힘들어요. 하지만 진짜 너무 큰 돈을 잃었다면 한번 가서 직접 가서 신고할 필요는 있겠죠. 예. 그렇지만 너무 이렇게 희망적이지는 못합니다. 이게 현실이거든요. 뭐 영화에서 나온 거, 뭐 잡지에서 나오고 이런 것을 굉장히 뭐 국제적으로 뭐 협력이 잘된것 같은데요. 실제 협력이 잘돼 있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한국에다 신고하면 그 어때요? 사실 이 사건은 해외예요. 왜냐하면 국내인이지만 한국인이지만 한국의 한국 은행에서 해외에다 송금했기 때문에요. 이거는 한국 경찰들이 하는 한계가 있어요. 한국 경찰들이 뭐 갑자기 뭐 외국 은행이 날라가 가지고 뭐 그걸 뭐 상대방 나라에 가서 범죄자를 막 잡는다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고요. 물론 뭐 한국 경찰들이 공문을 보내요. 그 은행에다가 조회 같은 거 보냈는데 답이 거의 안 온다고 합니다. 참 안타깝지요. 안 온대요. 아직까지는 그 국제적으로 이렇게 뭐 인터폴이든지 뭐 이런 범죄 잡는 그런 공동망이라고 할 거예요. 그 공동체가 잘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참 안타깝거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 얼마나 지금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뭐 자기 방 안에 앉아가지고 세계 어느 나라 별별 거다 구경할 수 있고 볼수 있지만 사실 뭐 도둑놈 잡고 이렇게 사기꾼 잡고 범죄자 잡는 것은 왜 이렇게 힘든지 정말 저도 이게 지금 불만이 많아요. 인터폴들은 도대체 뭐 피해자를 위해서 예뭐 개인적인 이렇게 뭐 송금을 했다 해가지고 뭐 인터폴들은 별로 신경 안 쓴다 보니까 신경 안 쓴다는 것보다는 법이 그렇게 돼 있나 봐요. 한국 인터폴한테도 이야기해 보면요 그러더라고요. 개인 돈을 이렇게 한 것은 인터폴들이 나서서 이렇게 할수 있는 게 별로 없대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이런 것을 다 아시고요. 제발요, 절대로 해외에 송금하면 안 됩니다. 정말 국내에다 송금하면요, 그래도 괜찮아요. 한국 경찰들이 다 막아낼 수 있고 한국 경찰들한테 도움받을 수 있지만 해외에다 하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힘들고 특히 뭐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뭐 험한 나라, 참 저는 나이지리아라는 이름만 들어도 진짜 끔찍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 나이지리아에다가 송금한 거 피해자들 너무 많이 봐왔고, 예, 하면서 저는 아 너무 나라 차원에서 좀 나이지리아에 대해서 어떤 뭐 제재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이요. 정말 일단 나이지리아다, 가나, 뭐 이런 나라라면 어떤 이유든지 송금하면 안 돼요. 뭐 비즈니스고 다 사기꾼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네. 아, 이것은요. 지금 당해본 사람들이 잘, 이해하고 알겠지만 일반인들 보면 왜안 돼? 왜 그것도 나라인데 국가인데? 하지만 달라요. 한국하고 완전히 달라요. 예, 경찰 체제도 다르기 때문에요. 이건 뭐, 피해자들이 또 한두 명이 아니래요. 세계 각 나라의 피해자들이 다그 나라 사기꾼들한테 당했기 때문에 돈을 되돌려받는 그런 일들은 참, 뭐랄까요. 너무너무 그 확률이 너무 낮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정리하면, 네. 송금을 하셨으면, 일단 은행. 예, 그리고 시간 넘기면 안 되고, 2, 3일. 네. 그제 가망이 좀 있으니까 빨리빨리 좀 연락을 하시고. 그리고,
그죠? 경찰대다가 뭐 얘기하는 것은 일단 본인이 마음적으로 좀 위안이 좀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너무 저 기대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 뉴스에서 나올 때 정말 그 일당들이 잡히고 이런 건참 반가운 소식이지만요. 그런 소식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뭐 강한 나라 뭐 뉴스를 봐도 뭐 보이스피싱 뭐 인터넷 사기 로맨스 사기 많죠. 뭐 국제 인터넷 사기 뭐뭐뭐하고 뭐 잡혔다 하지만 그 잡혔다는 그 범죄자가 본인이 보낸 돈을 받은 그 범죄자가 아닌 확률이 더 높다고 인식을 하시면 돼요. 일단요, 제가 또 이런 방송 하셔가지고 너무 속상하시고 너무 실망하시지 마시고요. 그래도 용기 있지 마시고 신고할 수 있으면 꼭 신고하세요. 신고하시고 그리고 예, 본인 그 권리 예, 꼭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화이팅 하시고요. 그리고 정신적 충격에서 빨리 좀 벗어나시고요. 일단 사기 당한 일을 너무 마음에다 두지 마셔야 돼요. 물론 그게 큰 돈이지만 어때요? 돈은요. 일단 송금한 돈은 받기 힘드시다고 보시고 돼요.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최선을 해보세요. 예, 제가 아까 그 얘기하셨던 그몇 가지 방법을 다좀 예, 써보시고 그래도 안 되시면 빨리 포기하시는 것이 본인한테 건강에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